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자장격지 자장격지가 아니라 그 고세일즈 캠프 오늘 사기 1주차가 이제 7월 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저기 파트너 그 산하에 다른 사장님들 신청 다 받으셨나요? 네, 다 요번 사기도 다 신청하셨죠. 그래서 지금 애터미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애터미 시스템이 우리가 전에 ABR 코스라 그래갖고 아직 그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소비자 마인드이신 분들한테는 애터미 관련해서 제품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애터미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세일즈 마스터로 가는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판매사가 가는 길이거든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예, 저희 첫 직급이 판매사잖아요. 그래서 그 첫 직급 판매사를 가는 캠프에 이 고 세일즈 캠프가 지금 1기, 2기, 3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4기로 신청을 이번 주 받았어요. 이렇게 4기 신청을 받으면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8주 코스로 8주간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는 4기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주면 이제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이 두 달 동안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고세일즈 캠프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번 주에 보셔야 될 동영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캠프에 나와 있는 과제물을 수행하는 거 예, 그래야지 이 고세일즈 캠프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학습을 제대로 하시고 이제 중국에도 이 고세일즈 캠프가 다 중국어로 번역돼서 교재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고세일즈 캠프를 애터미에 관심은 갔는데 이렇게 센터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교재를 보내드리고 영상을 보고 오늘과 같은 꿈과 목표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는 과제물이 다 있어요. 그 과제를 작성해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얘기 나누는 미팅도 멀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줌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주어진 툴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게 애터미 사업에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그 다음에 2단계 결의 결단까지 굉장히 바빠요. 숨가쁘게 막 숨도 안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예, 작성 시간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과제 이 버킷리스트랑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썼다 이러시는 분, 그 과제물 다 하신 분, 예,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러면은 오늘 그 작성 시간을 드리시고 이렇게 적은 거에 대해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고세일즈 캠프 전체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지금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교재 다 가지고 오셨으면 이 교재를 보고 제가 스텝 1과 스텝 2 결의 결단까지 설명은 다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꿈과 목표에 대한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시간 드리고 발표하는 거 하는 것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요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예, 맨 앞에 예, 차트 1에 예, 거기에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갖고 차트 1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가장 위에 글자 제가 읽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단순히 사람만 모아 놓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공동체가 사람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공을 목표로 훈련과 교육을 반복적 실행하여 성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필요 시스템이 바로 성공의 8단계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팀워크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단지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성공자 이 모임에 성공을 위해서 훈련되어진 그렇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원하는 그러한 성공 인자를 가진 사람들로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지금 오늘 배우시는 이 성공의 8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무슨 면접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시험도 안 보시고 그냥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 못한다. 이 얘기가 그 사실은 성공의 모든 법칙에 보면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장사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성공도 그렇고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그 신문에 가끔 인사이동 보게 되면 계열사가 정말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식품 계열사에서 갑자기 전자 계열사로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분야가 저렇게 다른데 그런 고위직 임원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뭐냐면 한 분야에서 CEO로서 훌륭하게 수행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공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실제로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어떠한 성공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딴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만큼 성공에 대해서 훈련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도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모여 있어야 한다. 고 세일즈 캠프 와야 된다. 원데이 가야 된다. 그래도 그 말을 다 듣는 사람은 또 소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의 길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수많은 자기 그 성공 관리 책자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정보는 오픈되어 있는데 막상 성공한 사람들이 적는 이유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러한 모습과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자꾸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제 지금 우리 분당 탑에서도 지금 소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하려고 오늘 이 시간 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쓰담쓰담. 네, 쓰담쓰담 해 주셔야 되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오늘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하시면 눈에 팍팍 띄어요. 그래서 구분을 먼저 시키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보시게 되면은 스텝 8주 동안 배우실 과정이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꿈과 목표, 결의, 결단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예, 요 다음 차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거기 한번 이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사실 첫 단추가 우리가 와이셔츠 깃할 때도 이 첫 단추 잘못 하면은 어차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애터미 사업에서 이 첫 단추인 꿈과 목표가 정해 있지 않으면 어차피 도로 원위치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도 사업을 7년 넘게 하면서 아, 사업에 열정이 있다 있으면 우리가 막 이제 그 사람들 후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거의 다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건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는 원래 어차피 꿈이 없이 그냥 살았잖아요. 평범하게. 누가 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이 버킷리스트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애터미를 안 하면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있어야지 어떠한 자그마한 어떤 돌풀이나 리스크에도 제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무조건 꿈을 적어보십시오 하면은 그 꿈을 금방 적을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꿈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차근차근 작은 꿈에서부터 큰 꿈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꿈을 적는 과정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작은 꿈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기분 왜 우리가 처음 연애 누구 남녀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기분 아시죠? 뭔가 살아있다는 기분 살아있다는 기분 행복한 기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연애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맨날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몸이 완전히 엔돌핀으로 다 채워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뭔가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하루가 그냥 아침이 내일이 그리워, 내일이 기다려지고 굉장히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애텀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정신없이 그 애터미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열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목표를 이제 꺼내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뭔가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강희 회장님이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꿔라.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꿈을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차트는 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공 메시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성공 메시지는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를 보시게 되면 그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를 다 이렇게 그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박한길 회장님이 13년 전에 그냥 말로 내뱉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명, 30명 모여 있을 때 거기다 대고 앞으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제도 난리가 났죠. 오롯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걸 2020년 오롯을 준공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나는 정말 멋있는 상을 받는 애터미 사옥을 지을 거다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 건축가상을 2019년에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저희한테 가르쳐준 게 일단 생각을 해라. 모든 사람이 잘 살 생각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 거라고. 그래서 머리에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박한길 회장님이 실제로 본인의 13년 전에 그냥 신용불량자였잖아요. 그 신용불량자가 8명의 신용불량자를 데리고, 그렇죠? 17명인가요? 예. 17명의 신용불량자를 데리고 시작한 회사가 애텀이에요. 근데 그 17명의 신용불량자가 지금은 그 중에서 8명이 다 성공자로 탈바꿈했잖아요. 근데 그게 박한길 회장님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정확한 목표에 있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가 우리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모든 나라를 연결할 거다. 근데 진짜 2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회사가 됐죠.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 박한길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애터미가 이룩한 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요 다음 차트에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현실 점검 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오늘 이 표를 이따가 시간을 드리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점검이 돼야 본인이 애터미 사업이 귀에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지금 먹고 사는데 다 급급하거든요. 단지 5년 후, 10년 후를 몰라요. 제가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예전에 그렇게 교사가 인기였는데 요번에 내신 7등급인가가 교대 갔대잖아요. 그렇게 인기 학과나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트렌드를 못 맞춰갖고 떨어지는 예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면 당장 몇 년을 버틸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뭐 병에 걸려갖고 경제생활을 못한다면 우리 가족은 몇 년을 생존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게 현실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를 한번 해보고 그게 되면은 내가 지금 질문 3이 던져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가요? 대한 질문에 본인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를 이제 짓게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요거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세희 사장님 제가 카톡에 챗GPT한테 꿈과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을 준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성공의 8단계처럼 똑같이 나와 있어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표 설정하기.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되며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이어야 합니다. 저희 인생 시나리오 쓸 때 반드시 기한을 쓰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데 그냥 야, 나 30평 아파트에 가고 싶어. 그럼 평생 못 구한다 그러죠. 그렇죠? 나는 어디 수지 뭐 성북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몇 평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갖고 정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접 똑같이 부동산에서 내가 가서 집을 사는데 30평 아파트 구해주세요. 이러면 구할 수 없다. 성북동에 있는 저기 LG 자이 서른 몇 평 2차로 구해주세요. 이래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꿈도 마찬가지다. 그거를 정확하게 내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숫자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지정,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도 지정이 돼야 되고 날짜도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루겠다. 이런 게 목표, 챗GPT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이 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때의 계획은 단계적이고 지금 저희가 임페리얼 된다 해서 임페리얼만 써놓으면은 평생 못 가죠. 세일즈 마스터가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 이름이 고 세일즈 캠프예요. 그렇죠? 세일즈 마스터로 가는 캠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공의 첫 단계고 우리가 월 1억을 벌기 위한 첫 걸음도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이때 계획,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은 첫 단계는 오토 판매사. 그렇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 되기 전에 첫 판매사도 도전을 아직 안 해보셨으면 첫 판매사 도전을 어떻게 하겠냐. 그 판매사의 마케팅 플랜에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난 첫 세미 도전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이고 실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그냥 적어놓고 나의 꿈은 내가 어떤 아파트 성북동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목표는 이제 굳건하다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단계는 계속 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 목표를 해갖고 올 6월까지 간다고 했는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럼 올 연말까지로 다시 수정 보완해갖고 계속 본인에 대한 계획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 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의 결단에 보면 자장격지 그렇게 5단계 저희가 에이코아라고 하는 그 스텝을 계속 매일매일 쓰게끔 하는 거를 결의 결단을 하게끔 이 책에서 권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본인이 지금 이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텝 2로 요건 이따가 저희 기재해 볼게요. 지금 이제 결의 결단으로 이제 넘어가서 일단 꿈과 목표를 인생 시나리오와 이제 버킷리스트 이러한 것들을 다 기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스텝 2는 결의 결단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 이게 이제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 얘기죠.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실현되도록 마음을 먹는 단계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케줄을 잡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애터미에 이렇게 그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 중에 어떻게 시스템에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화요일이랑 주말 중에 토요일 하루 내겠다. 그럼 내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투자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지금은 부업자 시대이기 때문에 부업이나 애터미를 겸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냥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수요일날 시간이 나서 나오고 어느 날은 또 일요일날 오시고 이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처음 사업자가 나오면 당신이 낼 수 있는 시간 스케줄을 잡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애터미의 시스템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나랑 만나는 날이고 그날이 나와 같이 시스템에 함께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꿈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그 실천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단을 해야 행동이 따릅니다. 강력한 꿈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 일산탑에 강영일 총장 보면은 그 남편이 보험에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 현실 점검을 했더니 자기가 1,000만 원 이상 벌기는 어렵더래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 5,000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어서 자기의 노후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자기의 현실 점검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 보험 직원이었으니까 자기 보험도 엄청 많았겠죠. 다 깼대잖아요. 실손 하나만 남겨놓고 다 깨서 6개월 생활비를 딱 마련해놓고, 예, 남편한테 6개월 동안은 나 건드리지 마라. 예, 생활비 마련해서 안았으니까 이제 그 이후 그때까지 내가 뭔가를, 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가 지불을 한 거죠. 예, 이 단계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애텀이라는 사업을 보고 아, 이 사업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라는 확신과 결단이 딱 쓰니까 이제 행동으로 대가 지불을 하고 자기의 주변 정리를 한 거예요. 현실 점검을 하면 주변 정리를 하게 돼요. 예, 잘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우리 변단장인 같은 경우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던 거를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예, 그 현실 점검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 그 이제 뭐 대표 스피치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자기가 정말 잘하던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애터미 비전을 보고 자기 과감하게 잘 되던 사업을 적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게 결의 결단이 되신 분이죠. 그럼 오늘 앉아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결단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든 뭐든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터미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프로처럼 하냐 포로처럼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와야 된다니까 내가 오는 거지 스폰서가 전화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처럼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맨날 요새 그 변단장님이 정해놓으신 10가지 자세, 성공 자세 읽잖아요. 예, 매일 더치페이를 한다, 문고리를 잡고 출근을 한다, 뭐 이러한 기본 자세들이 다 자장격지하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의 결단에서는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자장격지 습관 A코아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이 8주 동안 그거를 꼭 쓰셔라 하는 거를 결의 결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생략은 됐는데 이제 교재 보시면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성공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 메시지 보면 첫 번째, 예, 어떤 걸 결의 결단하냐는 거죠.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도를 당할 겁니까? 주도를 할 겁니까? 이것을 반드시 결의하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애터미 사업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80대 할머니가 연봉 4억을 가고 70대가 연봉 1억에 들어오고 이러한 성공신화는 애터미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되겠구나라는, 무조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은 비비불하지 말라는 게,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지, 물론 팀워크를 해치니까 비비불 하지 말라 그러지만 이 그 내 스스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입 밖에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는 가장 먼저 자기가 듣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거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하겠다. 결의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애터미 사업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비교적 자영업이나 이런 게 풀 그거에 빠져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겠다. 오늘도 가구점을 안양에서 크게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이 거의 한 2년 가까이로 후원하신 분인데 한 번을 못 내더라고요. 부엌가 세미나 오는. 왜 그러냐면 가구점을 24시간 열어두신대요. 왜 그러면 점점 이제 가구 사업이 안 되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려면은 한 사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결단 안 하니까 부엌가 세미나도 한번 올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제 애터미니 사업에 대한 비전이랑 이러한 것들은 보셨어도 그 결의 결단 한 번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시간을 내고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을, 그게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한 대가 지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이 행동 습관 최소한 이 다섯 가지라도 해봐야 된다. 이래서 요 책 읽기, 동영상 시청, 미팅 참석, 에이코아 중에서 이 다섯 가지만 골라놨어요. 그래서 신규분들도 특별하게 뭐 사업 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려워도 다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 아마 한 번도 이 에이코아 작성을 안 해보셨던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5 스텝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를 결의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아까 제가 지금 읽었던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장격지 행동 습관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책 읽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책을 그 유튜브에 뭐 켈리체 아시나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성공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그분이 사실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아주 그 유명해지기 직전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이 거의 한 6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을 처음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갖고 그때 우리 홍진영 본부장님이 그거를 성공학으로 해갖고 강의도 여러 번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고등학교도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집을 뛰쳐나와서 서울에서 그 와이셔츠 만들면서 저녁에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고 부모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파리에서 엄청난 체인점에 거의 애터미랑 규모가 같더라고요. 약 한 2조가 좀 안 되는데 1조가 넘는 1조 가까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한 일이 책 읽기예요.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박한길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개그맨 뭐 고명환이라고 일산에서 메밀국수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 있어요. 막 그래서 뭐 100억대 부자 됐다고. 그 친구도 책으로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터미 성공 습관에서 책 읽기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책을 읽어야 우리가 다 지금 내가 가진 그 그릇만큼만 역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꼴을 넓히는 길은 책 읽기뿐이 없어요. 누가 스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책 읽기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 아 정말 성공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의 모델을 자꾸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또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습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이게 어려우시면 나 그냥 한 페이지라도 읽겠다. 한 페이지라도 읽겠다 하시면 돼요. 꼭 한 장, 두 장, 뭐 여러 장 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자신에 대해 관해 알게 해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애터미 사업이 위대한 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제품 전달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거절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 알게 되면서 자꾸 자신의 한계와 또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독서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하루를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점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은 이제 미래나 뭐 비즈니스 경영에 대한 얘기들을 막 서로 하거든요. 그럼 모든 트렌드가 애터미랑 다 맞아요. 정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구나. 책 속에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신, 이 사업이 정말 될 수밖에 없다, 100년이 가겠다 이런 확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적인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셀프 이미지의 성장은 곧 사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요 이제 변화를 해요. 자신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읽는 책, 이 말이 참 좋네요. 그렇죠? 애터미에서 내 운명이 바뀌려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당신이 읽는 책에 의해서 예, 모습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해서 앞으로 5년 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책들에 의해서 당신이 사귀는 사람들과 읽는 책들에 의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라도 한번 책을 정하고 읽어보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일 한 편 이상의 동영상을 시청하자. 요즘 시대는 예, 여기 있죠. 우리가 동영상 시청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그렇죠? 8알이 다 부정적이고 사건 사고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나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생겨요. 예, 이게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도 비비부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스폰서도 물론 파트너의 상담을 받긴 하지만 어느 누구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예, 그 A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비부를 하는 걸 하게 되면 나의 긍정적인 게 진짜 그렇게 나도 편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예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고 예,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애터미는 다단계의 껍질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편견과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늘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폐업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창업을 하고 매일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나를 금방 매일 이제 시스템에서 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매일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창업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나의 지금 이 의지를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다시 나의 열정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건 동영상이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동영상방을 운영해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인식을 바꾸고 새롭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한길 회장님의 동영상도 이제 제공하실 때 뭐 제품 강의나 이러한 것들 전에 박한길 회장님이나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복제해 나가는 게 성공을 위한 기초로 아이고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세 번째 모든 애터미 제품은 100% 사용자가 된다. 예, 마트 체인지 말하자면 당신 자신이 고객이 되리라는 것이고 저는 처음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잘 파는 게 먼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그 써보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이 전혀 안 나가요. 예, 그래서 그 뭐 보통 웬만한 장사꾼은 사실 안 써보고도 잘 파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진정성의 감동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마트에서 내가 써보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말이 안 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써봤는데 그냥 그랬어. 그러면 애터미즈 제품 프로모션이 안 돼요. 근데 10개, 20개 쓰면 그중에 좋은 거 분명히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음에 맞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게 애터미 사업의 성장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나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면서 마트 체인지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덴탈소닉도 제가 사기 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 써보고 그거 너무 소리가 많이 나고 별로래요. 그래서 조금 늦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 말만 듣고 안 썼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써보니까 딱 한 번만 써보고도 대박이겠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만 써보고도 완전히 체험이 바뀌면 그 누구한테나 프로모션 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집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혀끝으로 치아를 한번 돌려보면 개운함이 완전히 남달라요. 그래서 그거 진짜 여러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꼭 써봐라. 그리고 써보니까 예, 그게 뭐 1번, 2번 있어갖고 남편 쓰고 나 쓰고 이렇게 돌렸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 각자 하나씩 써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도 써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뭐 드라이 기능이나 이런 것도 진짜 순식간에 그게 건조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칫솔이 건조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드라이 기능 이렇게 거꾸로 해서 사용하면 단 30초 만에 바짝 말라요. 와 기술이다. 그게 애터미만의 특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써보지 않고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예, 남들이 그냥 그거 뭐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소리가 커서 나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래서 반드시
100% 사용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많이 안 써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전달하기 이전에 본인이 한 가지 제품이라도 더 써보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팅을 참석하는 것. 애터미 사업에서의 성공을 원하시면 미팅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이며, 가능한 크고 작은 미팅, 스폰서가 제안하는 미팅은 이제 그러한 라인 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서 본사에서 제공하는 미팅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 전달과 소비자 관리.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그 성공 고 세일즈 캠프 과제 뒤에 보면은 이게 8주 동안이니까는 87에 56, 56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56일 동안 기록하셔 갖고 점수를 다 매기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이 8주 점검표가 매일매일 쓰고 30분 이상 책을 읽었으면 1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차피 자기가 점수 매기는 거니까 나는 30분 어림도 없다 그러면은 한 페이지면은 1점, 뭐 두 페이지면은 0.5, 아, 뭐 2점 이렇게라도 정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성장을 자꾸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까 챗 GPT도 자꾸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점검을 매기는 스스로의 점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셔 갖고 이제 56일 동안 이제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내가 56일 8주 동안 정말 잘 그 가이드대로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현실 점검 있어요. 어느 거 작성하시냐면은 요거는 아마 지금 다 해보세요. 균형 안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실 필요 없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현실 점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이 당신의 노후가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5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중간 정도면 3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원하는 돈을 받고 있는가에서 전혀 아니면 1점, 이런 거 이렇게 쓰셔갖고 일단 요거를 빨리 점수를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점수 내보시고 고개 끝나면은 뭐를 하시냐면은 고개 끝나면은 네, 그 당신이 꿈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써 있죠. 원하는 질문 중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꼭 가져보고 싶은 게 있다,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요 중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우선 체크를 해서 꼭 써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당신에게 평생 100만 원의 추가 소득, 400만 원의 추가 소득,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고 있을 건가? 그 중에 한 가지 정하셔서 써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 이건 어떤 분이 적어놓은 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막상 버킷리스트 적으라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해봤어요. 가족 대출금 다 갚아주기 뭐 이런 거 있네요.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살아보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도 참 로망이 있죠. 저도 해외에서 뭐 두 달 살아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제주도 가서 뭐 6개월 살아보기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 다 불러서 내가 한번 돈 플렉스 하는 거, 그렇죠? 오늘 다 내가 쏠 거야. 가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 지금 있는 이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그 가보고 싶은 꿈 세 가지, 균형 잡힌 현실 점검. 지금 한 20분, 18분 정도까지 할게요. 8시 18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네, 1분 정도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적는 거. 네, 아마 다 쓰시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보면서 또 집에서 이거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들여다보고요. 계속 업데이트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처음에는 기간까지 정해지지 못하셨으면 이제 기간도 정해보고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이렇게 또 적어보고 지명도 적어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다 하셨죠? 현실점검. 현실점검 1번부터 5번. 예. 전체적으로 현재 만족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재 만족도가 어떠신지. 예. 현재 생활의 만족도를 1번부터 5번이라 그러면은, 자, 1이다, 나. 오, 1. 현재 생활 만족도가 아주 낮으시네요. 예. 그러면은 3번, 3 넘는다. 3 이상이다. 3 이상이다. 그래, 두분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4, 5에 들어간다. 아, 4, 5, 예. 어쨌든 3 이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생활의 만족도가 지금 살아도 안 괜찮기 때문에 여기 다 모였다, 우리는. 이렇게 보시고, 예, 지금 당신은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데 있다, 가져보고 싶은 것이 있다, 뭐 이런 거, 나 정말 발표하고 싶은 게 있다. 손! 예, 뭐 참여자부터 먼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나요? 네. 그럼 우리 강복순 사장님 쓰셨어요? 꼭 가보고, 네. 그럼 우리 강 사장님 한번 스타트 끊어주시고요. 이제 우리의 스피치는 뭐든지 항상 1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도 1분에서 초과하는 거한 2분까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혜택 갈수 있게끔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하는 뭐, 저기 강렬하게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내가 아침에 이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진다. 이런 거 발표해 주세요. 네, 아주 강렬한 거. 네, 안녕하세요. 분당 탑센터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강복순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 이거 적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저는 이제 그 로켓을 타고 달나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꼭 한번. 근데 그때 가서는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보고 싶은 것은 저희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은 이제 그 이북에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는 어떤 고향에서 고향이 어떤 데서 계셨을까 이런 것을 너무 이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해보고 싶은 거 제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모두 좀 웃기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정말 꼭, 소중한 사람과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축복 속에서 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기 싫은 거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꼭 해. 결혼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걸어보기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안 될지도. 네. 남자를 구하세요 먼저. 그 다음 형제 자식들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제가 다 쏘면서 한번 외국 유람 가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공헌하는 삶 이거 우리 애텀에 와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 공헌하는 삶에 대해서 그냥 뭐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는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르친 뭐 이런 공헌한다 이거를 생각도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공헌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불구입니다. 불구인데 이제 그 이 들어오는 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끼고 아끼고 그 돈으로 형제들이 준 돈 이런 거 모여서는 그냥 이제 애들한테 보내더라고요. 그 이제 그 어느 미국에 그 이제 막 곤란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전번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년까지는 그냥 이제 뭐 50만씩 막 모였다가 보냈는데 이제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깨달은 게 제가 꼭 이것을 해야겠구나. 사회 공동체 이런 것을 설립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 책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그 책을 판 돈을 다 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감동받고 아이고 나는 이거 멀쩡한데 이때까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제가 꼭 그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애텀이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이 그럼 이북 어디예요? 평안도예요? 함경도예요? 어디예요? 평안도예요. 평안남도예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치시면 평안남도 이렇게 그 사진 전경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꿈들을 자꾸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미지 시켜갖고 각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발표하실 분 자진 납세 전 좋아합니다. 네, 열심히 쓰신 분 빼곡히 채우신 분 있으세요? 빼곡히 채우신 분 우리 서 팀장님도 빼곡히 채웠네요. 네. 아유. 계셔서 공유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자꾸 예. 저는 소중한 사람과 소정수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저희 막내 여동생이 좀 고전무용을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조금 알아줘요. 한국민족춤협회 그 대표이사를 맡았고. 예, 행사 있을 때마다 고전무용이지만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수교 있을 때 우리 한국 고유의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 그 적인데 동생인데 그 동생이 사실은 애텀의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은 저희 가족 중에 제일 하고 싶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임페리얼 갔을 때 무대에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우리 동생의 그 무용과 그리고 저의 드럼과 드럼을 꼭 배우고 싶어요. 드럼은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신나고 성격 자체가 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요란한 그런 악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진짜 야구모자 까꿀로 뒤집어 쓰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 가슴 여기까지 보일 듯말 듯 풀어헤친 난방을 입고 옆으로 끈 딱 메고 그리고 드럼을 신나게 나 어떻게부터 7080 우리 먼저 그거 하기 굉장히 제가 상상을 많이 해봐요. 귀여운 꼬마 할머니가 나와서 드럼을 멋지러지게 치고 저희 동생이 바로 이제 임페리얼을 다가와서 그 무대를 장악할 때 정말 애터미의 그 예술적인 그 무대를 제가 꿈꿔옵니다. 그리고 잘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100가지부를 철저히 한 게 골프예요. 그거를 이제 다 접었어요. 다 접고 우리나라에 580여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군데 좀 넘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럽 놓을 때까지 300군데 이상은 꼭 가겠다 했는데, 애터미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예, 골프 클럽을 탁 이렇게 쳐박아 놓고 거의 클럽을 잡아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바텀에 제가 한 15년 전에 갔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골프 여행을 제가 갈 때 좋아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아니면 스폰서님과 해서 제가 다 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시다. 그리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동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동경에 가서 딱 비행기 타고 가서 한 시간이면 우동 가서 먹고, 또 북경에 오리 여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딱 가서 요리 먹고 또 저녁에 날라오고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은 딱 가고, 그거 인테리어 다 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만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예, 정말 유일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제 이렇게 드림북이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한번 예, 샘플로 했습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집부터 예, 옮기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주택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택에서 살아서.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내 서재를 만들고 싶고 예, 밑에 지하에는 노래방하고 드럼 연주할 수 있는 예, 음악실을 만들어서 홈바하고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집을 제가 만들고 싶고요. 집을 짓고 싶고, 그리고 이런 이제 예, 자동차 저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 김현숙 임페리얼처럼 빨간 포르쉐 자동차에 하얀 스카프를 목에 감고 예, 경부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제일 말 안 듣는 파트너를 옆에 태우고 제가 드림빌딩 하고 싶어요. 예, 너 한번 봐라. 네가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 이 꼴로 사지? 나는 이 꼴로 살고 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바텀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정말 운동하고 마사지 저녁에 받고 그 바닷가를 쫙 걷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바탕까지 한 40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멀리 그 싱가포르 그 반짝반짝 불빛이 네온사인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1층 로비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국 노래를 막 그 바에서 불러줍니다. 현지인이. 그러면 거기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남아가지고 또 막 맥주 마시면서 춤을 추고,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판을 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다 똑같은 예, 그냥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또 가고 싶은 거 이렇게 가서 꿈꾸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꼭 가서 미국에 가서 LPGA 선수들이 운동했던 그곳에 가서 죽기 전에 한번 정말 가서 한번 예, 100개를 치더라도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여행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고요. 제주 한 달 살기 예, 꼭 하고 싶고, 전국 일주 한 달 살기 하고 싶고, 제 손으로 음식 안 만들어 먹고 싶어요. 아침에 일식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스시로 딱, 중식 먹고 싶다 그러면 짬뽕 요리로 딱, 예, 양식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박 스테이로 딱 해서 예, 아 남의 손을 빌려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예. 하고 제가 여기다 예, 뭐 항상 제 총장에는 예, 아버지가 주신 이어 거의 없어요. 다 써가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내가 뭐 천만 원 쓰든 2천만 원 쓰든 제 잔고는 항상 이어 예, 이상 남아 있는 예, 그런 잔고 통장을 만들고 싶고요. 자기 학습표가 2억이에요. 예, 그거 받은 거 제가 카피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연명치료 거부, 시신기증, 그다음에 그 장기 예, 그걸 다 하면은 이렇게 카드를 요즘에는 줘요. 그래서 예, 저희 부부는 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물려주는 거는 예, 임페리얼이 되면 얼마든지 하지만 제 신체 기능은 어차피 다 없어지잖아요. 태우든 뭐 저기 매장을 하든. 그래서 이 안구를 기증받는데 1억이래요. 그래서 장님들이 많아요. 심장 같은 경우는 3천 5천 되지만, 그래서 이 눈 멀쩡할 때 기증하고 예, 어차피 썩을 몸 예, 그래서 육신으로 예. 120살까지 살면 신체 기능이 많이 안 떨어져요. 애터미 건강 보조식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임영웅 너무너무 좋아하고 임영 임영웅 배 넘어갑니다 지금 임영웅 태클로 불륜이에요 불륜 콘서트 안 콘서트 예, 안 빠지고 꼭 가고 싶고요 보석 너무 좋아하죠 저 보석 다 뺐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유 훌륭하시네요 진짜 저렇게 드림북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우, 자기 압수표 딱 2억 찍어갖고 항상 은행에 잘, 그거 보면 아침에 흐뭇하겠네요. 모든 일이 해결.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 많은 꿈 중에서 예, 정말 자기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그거를 계속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흐릿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보다 강력한 한 가지 꿈에 한번 집중하셔서 먼저 드림빌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생생하게 나한테 추가소득, 우리 그때 변단장님이 저한테 3천만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거냐 그거 써서 제출하라고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와 예, 5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다 써보니까 한 3,800분이 안 되고 1,200을 뭘로 채울까 해갖고 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 구찌가 작아요.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어떻게 그 100만 원, 400만 원 이런 거 또 발표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김은미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러지 마스터 김우미입니다. 저희 이 생생하게 꿈꾼 연습의 금액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1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생각했는데 저는 1000만원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수입이 월 1000만원은 제가 수입을 벌어봤는데 제 생활에서 딱히 변화된 부분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만 원은 연금성 천만 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5년 뒤 내 삶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또 틀리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힘써서 번 돈 천만 원의 가치와 연금성 천만 원의 가치는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일단 제가 힘들어서 몸으로 뛰어서 벌었던 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먹을 거 조금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조금 사는 정도로만 만족했다면 연금성 천만 원이라고 하면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거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마음껏 애들 원하는 거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이 첼로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케이스가 좀 그 비싸요. 근데 지금은 일반 천 케이스다 보니까 그게 자꾸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케이스를 사줄까 했더니 그게 또 금액 단위로 무게감이 또 틀려서 아직까지 못 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계산하지 않고 사준다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못했던 점. 예,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도 스쿼시를 등록을 해놓고 많이씩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요가도 제가 필라테스 요가도 했었고 플라잉 요가도 했었고 못했던 부분이 그 있죠. 그 천장에 봉 딱 달려가지고 예, 폴댄스. 근데 폴댄스를 배워서 그게 끝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폴댄스 바디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몸매 싹 라인 잡아서 멋지게 더 늦기 전에 폴댄스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름에는 수상스키로 아주 시원하게 수상스키 타는 모습을 한 생생하게 한번 꿈꿔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지역 가고 싶은 나라를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과 그 나라의 문화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고 호텔도 저희 아이가 스위트룸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호텔 스위트룸을 한번 갔더니 어딜 놀러 가도 다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를 제가 한번 꼭 아이들 원하는 거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국장님도 확실하게 추가소득에 대해서 왜 추가소득을 벌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잠깐만 이게 없어졌네요. 아 떨어졌군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을 꼭 한번 차근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버킷리스트나
그 다음에 추가 소득의 목록이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하는 이 8주간 계속 매일매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 꿈을 이루는 제가 오늘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그 맨날 보내시는 고도원 영상을 보니까 본인이 20년 전에 와이프한테 당신은 꿈이 뭐 있어? 그랬을 때 나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그거를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게 아니라 당신 글 잘 써서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운을 북돋아 줬는데 진짜 1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꿈을 이루는 방법은 일단 꿈을 말로 자기 아내한테 선포했잖아요. 자기는 연설문을 쓰는 그 대통령 연설문 작가가 될 거라고 그 꿈을 말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글로 썼대요. 그리고 그걸 매일 들여다보고 해서 우리 사업에 이 버킷리스 인생 시나리오를 석세스 갈 때마다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계속 선명하게 계속 쓰고 적고 말하고 주변에 선포하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분명히 된다. 그 켈리체도 보게 되면요. 그 여자는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책을 읽고 자기의 그 사업 품목을 스시로 정하거든요. 스시 체인점 사업으로 마트 까르푸를 2년 동안 매일 출근을 해요. 까르푸 전 직원이 알 정도로. 그래서 이 스시를 성공을 시키려면은 3명의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전문가. 그래서 맥도날드 유럽 법인장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유럽의 스시 장인 일본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스시 줄은 뭐 점심시간만 되면 줄을 섰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제 까르푸에 들어가야 되니까 까르푸 그 전체 책임자를 만나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 명을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을 그리면서 다 만나요. 그 세 명을. 그래서 그 여자를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를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 켈리체는 그거를 선명하게 자기가 항상 꿈꾸고 선포하고 실행하고 하면서 얻어내서 자기가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고 얘기하고 글로 적고 말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8주간 뭔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8주간 오늘의 A스텝은 이제 자장격지 그 하는 저희의 성공 습관을 이제 8주간 한번 해보겠다. 글로 적어서 항상 나에 대한 매일의 일기를 써보겠다.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버킷리스트도 꼭 작성하셔서 가족들이랑도 얘기하고 그러한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우세일즈 캠프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